아, 안녕하세요. 이덕우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승급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전 세계 그 석세스 세미나를 다 참석해 봤는데 뉴질랜드의 팀장님들은 임페리얼님들 같아, 스피치가. 저는 뉴질랜드 여러분들 진짜 부러워요. 아, 한국의 그 빌딩 숲에만 있다가 여기 도착과 동시에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3년이 됐는데 멤버십이 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인장님한테 이달 말까지 만 명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400명 모자란다 그랬죠? 400 people. 오케이? 그리고 올 연말까지 멤버십을 2만 명으로 늘리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내년 1월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스피치를 하고 끝에 아자! 아자! 아자가 아니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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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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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아, 뉴질랜드는 아직 시작도, 애텀이 시작도 안 했어요. 아까 우리 그 고문님 말씀대로 미국보다는 그래도 빠른 거예요. 자, 지금 제 제목이 뭐예요? 제 강의 제목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것은 100%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매달 10만 달러가 통장에 팍팍팍팍 들어온다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매달 10만 불 들어오는 건 좋은 거잖아. 아, 저는 1991년 초에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한국에 아메리카샤 가니까 아메이다 내 인생을 걸어라 라는 편지와 카탈로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누나가 가운데 이도구 총판 그리고 여섯 라인을 쫙 그려놓고 대리점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메이 총판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카탈로그 보니까 400여 가지 상품이 있어요. 야, 누나가 또 날 위해서 이렇게 아메이 총판을 차려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던 일 싹 정리하고 그날부터 사업 설명하러 다녔어. 내가 아메이 총판이 됐으니까 야, 니들 대리점 해라. 36명의 사표를 쓰고 준비를 했어, 나랑. 1991년 5월 1일 날 아메이가 오픈을 했어요. 아, 들어보니까 내가 총판이에요? 멤버예요? 그냥 멤버더라고. 아, 하지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아메이 슈퍼로 바꿔만 써도 연금성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섯 대리점이 아니라 여섯 명을 등록시켜라 그 말이었더라고요. 여섯 명의 소비자가 한 10만 포인트 정도를 쓰고 그 각자가 네 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그분들이 또 두 명의 소비자를 소개하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강의였어요. 근데 저는 그 400가지 물건을 한 달에 10만 포인트 정도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명이 아니라 60명을 가입시키면 얼마를 벌어요? 600만 원. 600명을 모집하면 6천명, 6천만 원. 이제 미쳤어. 센터를 3개를 만들었어요. 확 찌라시 뿌리고. 근데 세제밖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야. 주방 세제 하나 사면 1년을 써요. 고농축 세제라 물에 타서 쓰거든요. 다목적 세제는 평생 쓸 것 같아. 카워시는 한국은 카워시를 쓸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평생 쓰다가 상속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망했어, 우리 회원들이. 그러면서 1년, 2년,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스폰서들이 계속 그만둬가지고 라인을 3번 옮겼어요. 아메이는 진짜 좋은 회사예요. 지금도 전 세계 1등이고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 라인을 1, 2, 3, 4, 5, 6, 7에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2라인이죠. 근데 아메이는 제가 지금 600만 멤버십이 있고 하루에 25 포인트 매출을 올려요. 어쨌든 제가 이대로 아메이로 내 라인을 옮기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려요. 그리고 아메이선 최하의 직급자예요.
그 정도로 아멘은 어려워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65년간 한 글자도 안 바꿨어. 그래서 아멘은 훌륭한 회사예요. 그리고 9년째 됐을 때 저에게 하이리빙이라는 회사가 저에게 또 전달이 돼요. 한국 물건만 파는 회사예요. 국내 대기업이 하고 있었어요. 일곱 라인만 하면 된대요. 옮겨야 돼요? 아멘 계속 해야 돼요? 옮겨야죠. 오케이? 옮겼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 잘 됐어. 2년 만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10라인, 20라인 하는 것보다 7라인이 쉽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생껏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 세미나 하면 턱시도 입고 탁 나가고. 근데 3년째가 딱 되니까 회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5만 원짜리 전기 매트가 88만 원, 108만 원, 129만 원 계속 올라. 근데 129만 원 이상은 안 올랐어요. Why? 왜 안 올라갔지? 우리나라 법은 지금도 129만 원 이상은 못 팔아요. 오케이? 만약에 그 법이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129만 원에 129만 포인트야. 한 라인이 500만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네 개만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비자는 싹 없어지고 사업자만 남아. 우리 집에 방마다 전기 매트가 깔려.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있고 마루에 또 있어. 창고에 전기 매트가 막 쌓여. 결국 6년이 지나니까 그때 저에게 두 줄이 와요. 렉서스라는 회사야. 근데 그 두 줄이라는 걸요, 아메이 9년, 하이리빙 6년, 15년 동안 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성공한다는 것만 하다가 두 줄만 해도 한 달에 1억을 번다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두 줄은 악의 온상이다. 잘못된 피라미드 다단계 다 배웠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두 줄만 해도 한 달에 10만 불 번다는데. 어쨌든 그걸 1년간 계속 듣다 보니까 알아들었어.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겼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망했어. Why? 가입비가 있어. 200만 원이야. 한 달에 20만 원어치 물건 안 사면? 근데 200만 원어치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안 써버리는 거야. 강의는 끝내주잖아. 해보니까 아니야. 그때 시너지가 와요. 시너지는 가입비가 90만 원밖에 안 돼. 월간 유지가 18만 원이야. 2만 원 싸. 가야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 이쪽에서 훈련을 좀 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디서 들려요? 그렇지. 내 파트너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야. 응?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고민할 때 유사 나가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제 안 되겠다.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역가를 데리고 유타주 솔렉시티를 방문해요. 거기에 미국 그 유명한 다단계는 다 그쪽에 있어. 그래서 그 회사들을 다 방문해봐요. 거기서 유사 나를 결정하고 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통장이 압류가 됐어. 집이 날라갔어. 그리고 부부신용 물량자가 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다단계는. 결단합니다. 이도구 너는 너는 절대로 4단계로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취직을 합니다. 근데 취직을 하고 보니까 이력서를 제출하래. 이력서. 와 이거 쓸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썼지. 아메이, 하이리빙, 렉서스, 시너지, 유사나 보냈어. 와 근데 그 회사 회장님이 날 만나지는 거야. 그래서 고급 일식집 집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이력서를 보고 감동을 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영업 본부장을 시킬 테니까 영업 사원들이 진짜 혼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보상 플랜하고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야. 오케이. 나 그거 전문이요. 조건이 있어. 한 대당 1,000원의 리베이트를 누적으로 인정해줘라. 그 목표가 만 대를 팔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상무가 날 좀 보자 그러더라고. 똑똑똑 오픈 더 도어. 탁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화장품의 한 세트가 딱 있는 거야. 이 상무님이 다단계 시작했구나. 아니나 달러?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는 거야. 화가 났어요. 상무님 내 이력서 안 봤어요?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탁 노트북 덮어버리고 딱 나오는데 와 눈빛이 싸나워.
그냥 나가면 잘릴 것 같아. 그래서 화장품을 들고 나왔어. 월급서 까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아, 이 집에서 오해할 것 같아. 몰래 우리 딸에게 줬어요. 이 화장품을 엄마 몰래 너만 써라. 아빠 또 시작했지. 이번에 뭐야? 빨리 화를 내는 거야. 취직한 지 몇 달 됐다고 또 시작했냐고. No. 그걸 잊어버렸어. 아 근데 한 달 후에 세 개를 주문받아 온 거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네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얼굴이 이뻐졌다고 너 무슨 화장품 쓰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빠 화장품 팔아. 주문받아 왔어. 나 또 화가 났어. 아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네가 장학금 타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타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이게 믿질 않는 거예요. 아, 이 정가 어범이 되니까 믿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집에만 가면 달래. 그 약속을 했어. 다시는 주문 안 받는 대신에 세 개는 갖다 주기로.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야. 아니 그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애터미를 알아버렸어. 미치겠는 거야. 이제 나타났네. 이제 나타났어. 집 없애고 신용불량자 되고 다 망하니까 머리는 하지 말래. 하지마. 너 망했잖아 다. 가슴은 알아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누가 이겼어요? 알아봐가 이겼어. 그래 여러분처럼 이렇게 세미나에 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박학일 회장님 보셨죠? 아 이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 나왔어. 야 한국에 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구나. 근데 스폰서한테 나 좀 집에 좀 태우다 줘라. 그랬더니 NO! 세미나 끝나면 태우다 준대. 근데 1박 2일로 했거든요 그때. 근데 저 도고온천이라고 우리 집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에서 했어. 근데 나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잖아. 할 수 없이 거기서 잤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 강의를 또 하시는 거야. 와 근데 그거를요 그게 원래 8단계 한 단계당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16시간짜리 강의를 50분에 다 끝내는 거야. 와 역시 다단계 사기꾼이구나 확정. 근데 궁금한 거예요. 무슨 다단계를 해봤을까? 혹시 암에 해봤나? 나랑 똑같은 거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 무슨 다단계 해봤어요? 그때 빠바바바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건 없어. 근데 마지막 말이 그래서 지금은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떨려. 근데 이제 박수 친 사람들은 회장님이 신용불량자라서 내가 막 떨은 거로 알고 있는 거지. No. 나는 내가 하이리빙 할 때 회사가 물건값 올리고 수당을 타려면 50만원씩 물건을 사게 만들었어요. 나는 박한기라는 사람이 회사가 잘 되면 또 물건값 올리고 가입비 만들고 월간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나 또 망하잖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나는 물건이 좋고 싸고 가입비 월간유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후 5년 후에 지켜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만 지켜진다면 성공 못하면 기적인 거예요.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가입비가 없으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실현된다. 비싸도 상관없어요. 지금 세계 1위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전부 비싸. 근데 전부 성공했어. 근데 난 딱 그거예요. 지켜질까?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용불량자가 가입비 월간주의 없앤 지 3년이 됐더라고 벌써. 그래서 떨렸어. 그리고 그날 사표 썼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아메이 하이리빙 렉서 시나유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불렀어. 진짜가 나타났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 테임하고 해모임. 카다로그 없어. 왜?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카다로그를 만들어. 근데
진짜 어려운 건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야. 웬만한 개인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건 회사가 없다니까 다들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이도구가 이제 미쳐가지고 이상한 거 들고 왔어. 어떤 사람 나 팰라 그러더라고. 막 바쁜 시간에 왔는데 헛소리 한다고. 그 사업 설명 끝나면 그래 너 수고했어. 홈페이지가 뭐야? 들어가 볼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실패해요. 근데 그 신탄진이라는 데서 노래방 신탄진 노래방 아줌마가 한 명이 한대.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너 왜 하려고 그러냐? 그분이 18년 동안 한 그 시골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뭐 다방, 노래방 여러 가지를 했어요.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화장품 세트를 파는 거야. 너무 싸서 가슴을 발랐대. 이렇게 몸 바디 로션으로. 근데 바디가 너무 이뻐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영감이 떠올랐대. 그분의 소원은 1층에서 장사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 제품이 자기를 1층으로 끌어올려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사촌하고 둘이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판자로 가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센터 만들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왼쪽이 시작됐어요. 또 한 오른쪽은 전화가 왔어. 너 더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강년이라는 여자가 제주도라는 섬에 와서 원자력 연구원이 다단계를 시작했다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누구한테 들었냐? 이도구한테 들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그래 내가 그랬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우리가 낸 혈세로 생명공학팀에서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콜마랑 합작해서 만든 물건을 애터미가 파니 원자력 연구원이 다단계 한다는 게 뭐가 틀렸냐? 그때 그분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제. 나보고 제주도로 좀 오래. I have no money. 나 돈이 없어 못 가. 네가 비행기 타고 와. 근데 진짜 왔어. 어디 이런 세미나를 듣더니 푹 떨고 갔어. 나보고 좀 내려오래. 근데 no money. 네가 success 세미나에 오면 내가 갈게. 근데 그새 또 온 거야. 나 갈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때 수당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맞으니까 전 재산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야. 그렇게 제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돼? 신탄진하고 제주도는 홈페이지가 뭔지 몰라. 그거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스타마스터가 됐어. 우와! 그리고 제가 그 17년 동안 아메이 렉스 시너지 하면서 진짜 소원이 한 달에 만불이었거든. 이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에서 내가 해낸 거야. 지금도 그때가 착 떨려요. 회사가 물건값 올리면 어떡하지? 가입비 만들면 어떡하지? 조금은 불안해. 또 1년이 지났어요. 내가 로얄마스터가 됐어. 와!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 매달 수당이 올랐어요. 2년이 됐을 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은 신용불량자가 65년 네트워크 역사상 처음으로 가입비와 월간을 없앤 거였어. 2년째 됐을 때 박항일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막 총장이 됐을 때예요. 미국 가자. 아, 미국을 왜 갑니까? 미국 교포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게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온대. 다녀오시지 그럽니까? 아 혼자 어떻게 가냐? 같이 가재. 그래요? 알았다고. 아 근데 미안한데 각자 부담해서 가자. I have no money.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와 LA에서 첫 세미나 하는데 너무 내가 감동스러운 거야. 내가 항상 글로벌 그 네트워크 하면서 부러운 게 인터내셔널 스폰서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나는 사업하러 온 게 아니라 여행하러 왔다. 미국이 오픈하면 내가 국제 스폰서가 되잖아요. 그때 첫 세미나에서 한 내 스피치가 이거거든. Hello everyone. Beautiful, wonderful, pineapple.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미국이 오픈하게 된 거야.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대표님이 1억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뺏어가지고 가서 오픈시킨 게 미국이에요. 저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갔는데 두 명밖에 없어.
근데 자. 근데 그걸 결국 해냈어. 와. 우리 고모님에게 박수. 이렇게 두 번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저는 5년 됐을 때 매일매일 5천만 포인트가 맞는 상한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때 회사 룰은 은퇴였거든. 그래 전 세계 그 트레킹 여행 다 다닌 거야. 그때 뉴질랜드 밀포드 왔다 갔거든. 그리고 10년 됐을 때 임페리 된 거야. 물론 은퇴해서 자 17년간 5번 연속 망해서 집 없애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도구는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야, 못난 놈이에요? 찌질이 못난 놈이에요. 찌질이 못났어. 근데 내가 왜 성공했죠?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면 이 오클랜드에서 제일 멋있는 식당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세요. Thank you very much.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 못하면 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뭘 결정하죠? 쌀을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얼마를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애터미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꿈을 찾으셔야 돼. 무엇을 결정하든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불 이상의 돈을 버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지금 하시는 일 외에 추가 수입을 원하십니까? 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네! 머니리치,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네! 또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네! 또 사회에 공헌하고 싶으세요? 네! 많은 친구를 갖고 싶으세요? 네! 리타이어, 은퇴하고 싶어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자, 애터미는 이 여덟 가지 다 가능해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꿈만 꾸면 뭐하냐고. 오케이? 월 10만 불 꿈을 꾸면 뭐해? 그게 이루어져야 진짜잖아요.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딱 두 가지. 많지도 않아. 매우 간단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애터미 사업을 하자, 내가 한 달에 10만 불을 벌게 해줄게. 그럼 뭐라 그래 그분이? 진짜?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 첫째는 제품이 좋고 싸다. 좋고 싸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오토매틱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 그걸 끝나면 돼?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도 대부분이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봐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지금 하시는 거야. 확 째려보면서 한 달에 10만 불 벌게 해줄게, 날 따라와. 아, 이거는 박한길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그럼 얘기해, 이거 읽어봐. 진짜 그럼 이 얘기를 하라니까? 제품이 좋고 싸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재구매하던 회원이 사업자가 된 일이 계속 일어나서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진짜 좋고 싸냐? 진짜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한국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부기관이 있어요. 삼성이고 현대문 건대구 간에 걸렸다면 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것만 조사해, 그 기관은.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 그 제조원가 아세요? 여러분 사는 자동차 제조원가 아세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제조원가 모르잖아. 그거는 기업 비밀이에요. 근데 한국은 130개 다단계 회사의 제조원가를 매년 발표해. 수당을 몇 프로 주고 영업비용을 얼마 쓰고 얼마 남는 것까지 다 발표해. 뭐냐면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들이 피해를 주고 있거든. 만 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 받고 수당을 많이 주는 것처럼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매년 발표해요. 근데 우리 같은 회사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회사는 제조원가가 47%나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제조원가가 뭐냐, 제조원가가. 제조원가가 뭐예요?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돈?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두 번째가 A사죠. A사가 어디예요? 한국에서는 아메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뉴질랜드잖아. 그러니까 아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메이가 37%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회사죠. 훌륭한 회사예요. 애터미는? 앱솔루트.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라. 제조원가가 절반에 가까운 회사는 없거든 거예요. 오케이? 자, 애터미가 세계 1위고 N사죠. N사 어디예요? N사. 뉴스킨. 세계 3위. 뉴스킨이 35%. 근데 그 다음에 참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세계 2위가 허벌라이프거든. 허벌라이프 15%밖에 안 돼. 우리 회사의 3분의 1도 안 돼요. 제조원가가. 근데 이게 허벌나게 잘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터미 제품을 누구한테 자랑할 때 사정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가면 써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써봐! 안 쓰면 너만 손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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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포인트 받아서 수당 타려고 하진 마세요. 여러분 슈퍼에서 물건 사왔는데 전화 와요? 잘 쓰고 있냐고? 만족하고 있냐고? 없잖아. 우리는 해야 돼. Why? 그분이 제품에 반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제품은 진짜 잘 쓰고 있는지 또 만족은 했는지 계속. 오케이? 두 번째. 이건 이제 떨어야 돼. 우리는 사업을 전하는 게 아니라 떨림을 전하는 거예요. 첫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신용불량자란 말에 푹 떨었잖아요. 신용불량자가 가입비 월간이 없앴단 말을 듣고 아, 이분은 절대로 앞으로 만들지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어요. 1959년에 아메이가 창업된 거를 우리가 네트워크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럼 65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는 애터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애터미밖에 없을까요? 애터미가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법인이 27개가 있어요. 대기업도 그런 거 없어. 유일하게 해외에서 1조 2천억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왜 애도미는 없을까? 왜 없어? 왜 벤치마킹한 회사가 없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푹 열정을 가지고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터미를 얘기해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만, 한 달에 10만 불 벌게 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입비 월간 유지 없는 회사를 왜 못 만들까요?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우리 ODM이잖아요. 콜마 얼마나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져. 가입비 월간주의는 절대 복제가 안 돼. 못해. 우리 회사가 간판단 그 사무실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어요. 내가 애터미 창업하고 3년 후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내 회원번호가 5016번이에요 아이디 회원번호가 5000번. 소비자는 몇 명일까요? 없어. 거의 없어. 없어. 그러니까 카다로그 못 만들어. 우리 처음에 사무실도 없어요. 당연히 간판 없어. 어머니. 그 가입비 없으니까 매출이 없어. 월간 유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 그거를 제품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롱타임 비즈니스. 창세기에 이런 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15년 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신용불량자면서 가입비 월간 유지 없는 회사를 만들어냈어. 그것이 전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진짜 기적 같은 경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확 찢어버려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세운 회사인데 그거 써봐, 알아봐, 해봐. 그거 몇 마디 하고 헤헤 울으면서 힘들대. 초기에 돈이 안 된대. 자, 우리가 success라는 그 성공이란 말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일인가요? 성공이라는 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초기에 돈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푹 진짜 떨려. 2년 전에 회장님께서 임페리얼들만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10년 후에 우리는 뭐로 먹고 살아야 되냐?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획들을 얘기해봐라. 쫙 뭐 스피치 하더라고. 뭐 무슨 제품을 넣어야 된다, 뭐 보상 플랜 어떻게 막 얘기했어. 내 차례가 왔어. 내가 얘기했죠. 회장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애터미가 왜 성공했습니까? 좋은 물건 싸게 팔고 가입비 월간 유지 없어 성공하지 않았나.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글로벌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생필품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멤버십만 늘리면 최저가로 들어와요. 어떤 제품이든지. 오케이? 근데 10년만 이걸 좀 지켜주십시오. 그럼 세계 1등이 되고 나는 그걸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이더고밖에 없대. 자, 가입비와 월간주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난 렉서스 시너지사나 세 개밖에 안 해봤지만 두 줄 마케팅은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안서버라고. 가입비 월간주가인데 어떻게 무한단계로 내려가냐고요. 여러분 가입비 있으면 몇 명이나 가입시킬 것 같아요? 매달 몇십만씩 물건 사야 된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입시킨 사람이 성공할까요? 네버.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분명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야, 내가 너 10억 벌게 해줄게, 날 따라와. 나는 물건을 팔 줄 몰라. 나는 신용물량자라 물건 살 돈도 없어. 난 말주변도 없어. 다단계 경험도 없어.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어. 난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애터미 할 수가 없어. 그럼 뭐라고 할래요? 자, 우리가 받는 거절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 없잖아. 그럼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할 거는 애터미밖에 없어. 오케이? 왜? 물건 못 팔아? 너 프라블럼. 네 밑에 물건 잘 파는 사람이 들어와. 너 다단계 경험 없어? 너 프라블럼. 이도구 같은 놈이 들어와. 오케이? 너 배운 게 없어? 너 프라블럼. 우리 김성심 크라운이 초등학교 나왔거든. 김현웅 크라운이 초등학교 나왔어. 그분의 스폰서 박정만 로얄이 초등학교 나왔어. 그분의 스폰서가 조성문 로얄이 초등학교 나왔어. 그분의 스폰서가 김영락 크라운이 초등학교 나왔어. 네 명이 쪼르륵 초등학교 나왔어. 근데 그 바로 밑에 노정구 크라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성공했어. 오케이? 가입비 없다는 성공을 의미하는. 오늘 딱 그거 하나만 배워가면 돼요. 조크 싸다? 물론 좋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야. 자, 조크 싼데 가입비가 있어. 성공할까요? 네버. 그건 절대 못해. 자, 그런데 애터미 물건이 지금보다 3배가 비싸. 근데 가입비가 없어. 그럼 성공할까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야. 진짜? 증거가 있어, 증거. 증거가 뭐야? 너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이야. 오케이?
Understand? Yes. 그럼 부르르 떨어봐.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애터미 물건이 무슨 뭐 싸네 비싸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 같은 얘기야. 뭐 뉴질랜드가 관세가 비싸서 뭐 그런 건 no problem. 브라질이 우리 두 배가 비싸요. 한국보다.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나 브라질 세 번 갔어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Why? 물건 비싼 거 아무 상관없어. 가입비만 없으면 돼. 오케이? 가입비가 없으면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서 나의 단점을 싹 해결해줘. 여러분 성격이 아주 나쁘세요? 성격이 무지무지 급하세요? No problem. 내 밑에 천사가 들어와. Angels. 천사가 들어와서 나를 싹 해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한 달에 10만 불을 벌게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럼 진짜 이게 진짜냐를 설명해 줄게. 아, 17년간 5번 연속 망해서 부부신용불량자의 통장이 압류된 이도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 제 회원이 지금 글로벌로 624만 2550명이에요. 여기 뉴질랜드 몇 명이라고? 만 명. 없어 이 명단에 없어 명단에. 명단에 없어. 호주도 없어. 호주도. 호주 내가 가자마자 퍼스에서 아자아자를 지워버렸어. 더블 더블 더블. 오케이? 자, 4만 명을 더블하면 8만, 더블 16만, 더블 32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오잖아. 뉴질랜드 올해 더블 2만, 내년에 더블 4만, 내후년 더블 8만, 그 다음에 더블하면 16만.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저 임페리얼 근처에 가 있어. 오케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나 초기에 사업한 사람은 거의 다 성공했어요. 끈기만 있으면 되거든. 자, 근데 여기 보면 한국이 이제 182만이에요. 내가, 우리 내 라인이.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300만이거든. 거기 60%가 제 회원이야. 나 5년하고 은퇴했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 아, 인도네시아는 딱 한 번 갔어요. 오픈식 날. 근데 107만 명이 됐대. TW는 타이완. 타이완은 딱 두 번 갔거든요. 한 번은 오픈식 날, 한 번은 뚱제가 크라운 된 날. 러시아도 역시 딱 한 번 오픈식.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전부 한 번 갔어. 한 번.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요? 애터미 별거 아니야. 세 마디만 하면 돼. 써봐. 알아봐. 해봐. 그러면 너 한 달에 10만 불 벌어. 오케이?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래 제가 지금 하루에 좌측은 5억 포인트고 우측은 13억 포인트예요. 이건 계속 늘어. 무한단계 무한노조 글로벌 안서버. 야, 근데 이게 5천만 대 5천만만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후원수당은 딱 4년 반 만에 끝냈어. 자, 그리고 제 하위 직급자를 보면 아, 크라운이 35명이고 임페리얼이 3명이야. 계속 계속. 그리고 로얄마스터를 제제가 109번이니까 4년 반을 유지했어요. 아, 크라운을 제가 7년 반 전에 크라운이 됐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계속 풀 유지. 자, 찌질이 못난 이 도구가 왜 이렇게 됐어요? Why? No joining fee. Okay. 자, 제 1년, 이게 10년째 받는 수당이에요. 10년 넘었어. 제가 10만 불만 얘기하는 건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오케이? 임페리얼 평균이 10만 불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Why? 왜 이렇게 됐어요? No joining fee, no joining fee. 그거만 알고 가, 그거만. 그러니까 옆에 아는 사람 다 뭐 보자마자 너 10만 불 벌게 해줄게. 진짜 No joining fee. 무한 단계로 내려가서 너의 단점을 모든 멤버가 다 해결해줘. 결론, 열심히 하지 말고 미쳐라 이거야. 여기가 만 명이 안 되는 게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열심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 이게 나한테 우리 회원들이 스폰서님 열심히 했어요. 나한테 지금 혼나고 가. 아, 빌딩 청소부도 열심히 일한다니까.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열심히 일해요. 자영업자는 더 열심히 해.
근데 success 성공은 못하잖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쳐야지. 미쳐야지. 전 세계 어떤 분야의 성공자든 모든 성공자는 전부 미친 사람들이야. 적어도 주위에서 미쳤다 소리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애터미 미친 아줌마 들어왔네 그 말 들어요? 교회를 가면 아유 저 미친 집사님 오셨네 그 말 들어요? 동네 지나가면 아유 저 애터미 미친 아줌마 지나간다 그런 말 들어요? 여러분 친목회에 가면 애터미 미친 자 그런 말 듣는다 손 들어봐. 팍 들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생각해 봐야 돼. 자 이분들에게 박수. 오늘부터 미치세요. 아, 10만 불이 내 거잖아. 근데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을 넘으라 그랬어?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라 그랬어? 피부 관리는 잘 되세요? 잇몸은 튼튼하세요? 머리털은 안 빠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어. 그죠? 재밌잖아. Very very interesting. 아니 10만 불 버는데 그게 일이야 그게?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오늘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들으세요. 뉴질랜드 채널에서 들으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스몰 드림 빅 프로블럼. 스몰 드림 빅 프로블럼. 여러분이 200, 500, 한 달에 200만, 500만 원 벌려고 하면 일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너 그렇게 어려워? 또 집에 들어가면 쓸데없이 사지 마라 그러고 자녀들도 엄마 제발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그때마다 흔들려. 근데 빅드림 스몰 프로블럼. 한 달에 월 천만 원 이상 벌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작아져. 자, 크게 따라하세요. 슈퍼드림 노 프로블럼. 내가 월 10만 불을 번다는 확신이 생기면 노 프로블럼. 슈퍼드림 노 프로블럼. 자, 또 하나가 노 미팅 노 석세스. 이 두 가지는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아무리 명강사가 강의를 해도 4% 이상은 기억을 못 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노 미팅 노 석세스. 이런 미팅에 오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사업하지 않아요. 세미나에서 성공자의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미팅에 참석하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미팅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 그랬더니 어제도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갑니까?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라. 이 미팅은 강제로 끌고 오는 자리지 뭐 오실래요가 아니야.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안 하면 어떡해요? 미팅 날 무조건 그 집 문 앞에 딱 있어. 그리고 카톡을 문자를 보내. 집 앞이야. 계속 언제까지? 그지 자발적으로 탈 때까지. 오케이? 그거 힘든 거예요? 노 프로블럼. 박학일 회장님이 왕신용물량자이면서 17명의 첫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17명이 모두 신용물량자였어요. 아, 그게 운명 같아. 운명. 혹시 나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아 혹시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입비를 없애지 않았을까. 가입비 내리면 싹 전멸해버리니까. 월간 유지를 만들어 놓으면 몇 달 안에 사그리 없어질 거니까. 어쨌든 그 17명의 신용불량자를 놓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아, 지금 그 중에 6명이 임펠이 됐어요. 우와. 아메인 뉴스킨 허벌라이프 메나텍 제네시스 등등등 그런 회사 전체 65년간 생긴 모든 다단계 회사에 1번부터 17번은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1번 임페리얼, 3번 임페리얼, 4번 임페리얼, 5번 임페리얼, 6번 임페리얼, 13번 임페리얼, 6명이 임페리얼 됐어요. 우와! 제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팩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이 크라운 마스터예요. 다 임페리얼 향해 가고 있어. 시간만 좀 틀릴 뿐이에요. 두 명은 로얄 마스터고 한 명은 스타 마스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신용물량자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오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 내가 뉴질랜드 오기 참 잘했다니까. 노 조이닝 피. 야, 그런데 제가 우리 회사가 한 200억을 들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싹 바꿨어요. 아까 제 멤버십 보여드렸죠.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탁 써요. 내 산하의 판매사부터 직급자도 숫자가 계속 바뀌어. 오케이? 그런데 개보도를 봤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그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크리스탄 색깔은 포기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좌측에 보면 쭉 다 내가 등록시킨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다 알아 내가. 근데 다 죽었어. 근데 한 명 딱 살은 사람이 임페리얼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내려가니까 파란색이 권영식 로얄마스터, 그 다음이 또 임페리얼이야. 김광열 임페리얼. 또 김광열부터 출발하면 그 옆에 살아있는 게 있죠? 근데 여긴 또 왜 사룸밖에 안 됐을까? 내 딸이야. 나는 우리, 야, 너는 애 다 키우고 천천히 해. 너는 45살부터 해라. 아빠께 반은 가잖아. 상속?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싹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노래방 아줌마 김성진 크라운이에요. 그 옆에 김춘하는 동네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 지나가다 걸려가지고 크라운 됐어. 그리고 또 옆에 살아있는 게 조칠순이라고 그 판잣집 센터를 같이, 그분 남편이 목수예요. 그 옆에 조만성 크라운, 신정희 크라운, 다 크라운이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17명 중에 11명이 성공했구나. 그들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크라운 임페리 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했다 이거죠.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다 살려놨을 텐데. 내가 이걸 살려놨으면 다 성공할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성공 재능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꽉 잡으세요. 아셨죠? 그 연말까지 더블. 아셨죠? 자, 우리 같이 10만 불을 매달 팍 들어오는 걸 상상하면서 으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3, 2, 1. 으아!